이제 282쪽 상화를 한번 읽어보지요. 상할 풍행지상이 관이니 선왕이 이하야 성방관민하야 설교하니라. 풍행지상의 주급서물하야 위유력 주람지 상구로 선왕이 체지하야 위성방지례하야 이관민속이 설정교야람. 천자순성사방하야 관시민속하여 소리청교하니 역사즉약지검하고 검즉시지례시야람. 성방은 관민야우 설교는 위민관야람. 성방이 관민하고 설교 이위관이람. 이제 상이에요. 이 상은 관궤에서 관궤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상황 설정을 해놓고 그 상황 설정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상은 어떻게 됐어요? 풍행지상. 그려지십니까? 밑에는 곤궤니까 거기 이제 땅이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 위로, 땅 위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관이다, 이거죠. 바람은 어때요? 싹 지나가면 그냥 한 번에 싹 다 보고 가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좀 세게 지나가면 어때요? 초상지풍에서 풀 위에 바람이 지나가면 풀은 바람 방향으로 쏠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풍행지상이에요. 오늘 네 자만 딱 알고 가셔도 내가 정말 윗자리에 있다면 내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분명코 네 글자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풍행지상이 관이니, 그러니까 바람이 땅 위로 지나가는 것이 바로 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을 누가 이용했냐면 선왕이. 선왕할 때 선왕은 왕자는 그냥 왕도 있고 왕처나 왕도 있어요. 맹자에 보면. 이럴 때 선왕은 선자는 돌아가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돌아가신 임금왕자는 성인의 작품으로 왕이 되셨던 분들, 문왕이라든지 탕임금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이용해서 어떻게 썼냐면 성방 관민하야. 성자는 살필 성자예요. 방자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이 진 곳이 방이에요. 이 반대는 원이에요. 그죠? 방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평은 수평이고 직은 수직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잣대를 방원평직이라고 그래요. 방은 각이 진 곳, 원은 둥근 것, 평은 수평, 그죠? 물, 직은 수직, 이렇게 하잖아요. 방원평직이다. 예, 성방이라는 것은 네 모서리, 사방 모서리들을 다 보는 거예요. 임금이 두루두루 다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성방이에요. 그리고 관민. 사방만 본다는 것은 산천이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관민은 민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방관민을 했다 이거예요.
이 바람이 땅 위로 흘러가면서 지나가면서 모든 생명체한테 바람의 영향을 주듯이 선왕이 그거 괴를 이용할 때는 성방 관리를 해서 설교 아니라 거기에 딱딱 맞춰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해봐요. 가르침을 베풀려면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일 거예요. 과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나친 것과 부족한 부분. 지나친 사람들은 제재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고, 그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기 위한 것이 휴민제도지요. 그죠? 구휼제도지요. 자, 보시죠, 이제. 풍행지상의 주급서물아야. 바람이 땅 위로 지나가며 주급서물. 주자는 두루두루 주자예요. 서자는 여러 서자예요. 여러 물건, 여러 물체들에게 주루주루 다 미쳐서 위 유력 주람지상이라. 유력이라고 할 때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 역자는 지날 역자. 말미암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거기를 거쳐간다는 의미고, 역자는 내가 지나오고 옆에 보였던 것들이에요. 유력, 수람, 주자는 두루두루 보는 그런 상황이더라 이거죠. 그죠? 이 상황이. 선왕이 채지하여, 이 채자 또 나오네, 그죠? 선왕이 채지, 지는 그것이에요. 그 이치예요. 그 이치를 체득해서, 몸으로 깨닫는 게 체득이에요. 체득해서, 비 성방지 내하야. 성방의 예를 만들어서 이 관민속이 백성들의 민속,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설정교야라. 거기에 정치와 가르침을 베풀었다라 이거죠. 그래서 크게 이 자리는 선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큰 범주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자 순성 사방하여, 천자가 이 순성할 때 순자는 초두순시, 그죠? 연두 기자회견할 때 초두순시할 때처럼 이게 순방이라 그러잖아요. 순성은 그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데 사방을 다 살펴봐서 관시 민속하여. 여기 관자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at glance에 언뜻 이렇게 쓱 보는 거고, 시자는 좀 더 자세히 보는 거고, 찰자는 세밀히 보는 거예요. 관시 민속하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쭉 보고서 설비 정교하야, 거기에 맞게끔 정교를 베풀어서 만들어서 여 사즈 약지 이거마고, 만약에 거기를 만들 때에 너무 사자는 이게 큰 대자 밑에 사람 자자지요. 본래는 크지도 않은 사람이 큰 채 하는 놈이에요. 이게 사예요. 큰 사람이 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큰 채 하는, 너무 사치하게 되면, 사치라는 건 자기 본분에 벗어난 짓을 하게 되면 약지 이검하고, 검소함으로써 약지, 약자는 이게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지나친 놈을 줄여주고, 검즉 시지 이래. 너무 검, 여기 이럴 때 검자는 너무도 검약한 거예요. 쓸 자리 못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검약하게 되면 시지 이래. 아이, 그 정도 됐으면 이만큼 쓰는 게 예에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로써 보여줬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방은 뭐냐? 성방은 관민야오.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성방은 백성들을 관찰하는 거고, 설교는 교화를 베푼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 관리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성방이 관민하고 사방을 살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설교 2위 관이라, 교화를 베풀어서 백성들의 바라봄을 만들더라 이거죠.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의표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관괴를 공부하고 내가 이용하는 법이다 이거죠.